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국민은행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그걸 맞춰서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실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KB경영연구소에 나와 있는 많은 주제들 중에서 우선 조금 쉬운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고령화. 고령화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어떻게 하나로 엮는지를 잘 보시면 다른 내용들의 접근법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고령화를 가지고 국내 은행의 수익성, 예대마진 약화되고 있는 상황, 그래프, 그리고 국민연금의 뭐 소득 대체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림,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고령화는 진행되고 가계 저축률은 낮아지고, 이런 그래프들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도표들을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 메시지 안에 KB경영연구소에 나와 있는 중요한 키워드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제가 맨 처음 시간에 서론은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그랬죠? 문제를 심화시켜서 뭐가 문제인지를 적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영 환경 하에서 금융권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 경영 환경이 어떤 건지부터 서론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고령화 가지고 문제가 됩니까? 나이가 드는 게 문제인가요? 여러분이 30, 40대가 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단순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가 함께 엮여 들어가면서 생산 인구 가능 수가 감소하는 게 문제고,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의 감소가 문제고, 그 안에서 또 핵심 생산 인구, 핵심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25에서 49세의 비중이 또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고령화에 저출산이 같이 엮여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73%, 71% 쭉쭉쭉 진행돼서 2060년이면 이렇게 지금 감소가 될 예정이고, 그 안에서 핵심 생산 가능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노령층에, 노인층에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빈곤한 게 문제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은 5개국 중에서도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한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근데 그 안에서 노인층이 이렇게 빈곤하다는 게 문제다. 그런데 또 연금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 와중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예정이고, 그래서 더 문제고, 그러면서 2017년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 2017년부터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고령 사회예요. 무슨 차이냐면 고령화 사회는 이제 기존에는 고령화 사회였는데, 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한국이 고령 사회로 2017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진입한 거니까 이 문제가 예전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고령
저출산 문제다 문제다 하니까 예전부터 문제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예전엔 문제가 아니었어요. 2017년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2015년, 16년, 17년 이 시기가 우리나라가 가장 생산 가능 인구가 역대 최대로 만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오히려 증가되어 왔다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부터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상태는 최대 축구로 치면 그 베스트 11인 상태라는 거죠. 가장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이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올해 출제 비중이 기존보다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령화사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 대체율은 낮고 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럼 어떤 역할을 금융권이 할 수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단순히 고령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키워드 위주로 잡아야 된다고 했죠. 키워드가 평가 기준이다. 정확한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S등급을 받는다. 첫 시간에 인사 담당자가 한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럼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 핵심 생산 가능 인구, 소득 감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진입,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넣어주어서 서론을 구성을 하시고, 마지막에 서론의 마지막에서, 그래서 이하에서는 금융권의 대응 전략으로서 노령층의 가처분 소득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 강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신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보험권의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로 노령층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론을 마무리 지어 주시고 본론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이 다 지금부터 그 KB경영연구소 KB지식비타민에 들어있는 키워드들로 서술이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잘 보시면서 키워드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서론에서 키워드 잡았죠? 자, 본론에서도